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요? 걱정 말아요. 제가 특실에 입원시켜서 잘 치료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결혼식만 끝내면 제가 잘 돌려보낼 거예요. 무슨 사고인데요? 다녀왔습니다. 어? 내가 태준이 어머니 사드린 가방인데? 어머니 오셨나? 왔어요? 손님 오셨어요? 어머니랑 방에서 말씀 중이세요. 그래요? 어머니, 정신을 잃어요? 아니 그럼 나연이가 기억상실인가 뭔가는 그럼 팔푼이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정신이 나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목소리 낮추세요. 그냥 치료해요. 아픈 사람 고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나연이가 정신 나가? 또 치료라니. 나연이가 왜 치료를 받지? 엄마는 어떻게 알고? 그럼 어쩔 셈인데 나연이가 그 기자 만나서 정말 터뜨렸으면 어떡해?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장세진,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나연이가 뭐라고? 그까지 협박이 이렇게 벌벌 떨어? 아닐 거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KBS